내가 결혼해서 애도 있고. 근데 제가 집에 고양이가 세 마리에 개가 두 마리가 있거든요. 놀면 뭐하니에서 김병민 씨 나와서 계속 에? 네? 하잖아요. 에? 네? 몇 번 하니까 지회장 돼 있더라고요. 저기 파리바게트에 아르바이트 구한다 라고 했던 그 순간에 가서 너를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생산관리 3부 이재영입니다. 1점 표출로 넣으면 173.79. 어느 날 이렇게 트위터를 막 하는데 제 이름이 이렇게 언급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감독님이 제 이름을 언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제 이름을 언급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됐는데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것도 누가 하신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뭐 내가 이걸 해내야지라기보다는 어쨌든 눈앞에 닥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제 입으로 제가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20살 됐을 때 대학교를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는 해야 되니까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는 그런 호프집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학교도 이제 정확히 뭐 어떤 내가 뭘 배우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한 학기만 다니고 이제 자퇴를 했는데 그렇게 집에 그냥 있다 보니까 친구가 대학교 동아리 친구가 이제 좋은 재밌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 그래서 뭐 게임 회사에서 이제 뭐 옆에서 보조하는 업무다. 친구가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일자리를 권하면은 이상한 건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친구가 계속 전화가 오니까 이제 한번 가보겠다 해서 이제 간 곳이 이제 다단계였고 이거는 빠지면 안 된다 계속 마음속으로 이제 다잡고 있었는데 일단 일주일짜리 교육을 다 들어봐라. 일주일만 있다 가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근데 마지막 날 그거 넘어간 거예요. 물건은 또 사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도망을 쳐서 이제 잠수하다시피 해서 이제 살고 있다가 친구가 그때 자기가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한테 빌려준 돈을 갚아야 자기가 유학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친구가 그때 운동 갔다 오는 길에 옆에 파리바게트가 있었거든요. 저기 아르바이트 구하니까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연락을 했더니 바로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냥 저냥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괜찮게 해서 거기 있는 제빵기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빵기사 해본 생각 없냐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빵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빵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를 내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렇게만 했는데 자꾸 이력서를 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소서를 써가지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예 시작되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이제 저는 당연히 파리바게트에 입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SPC 파리바게트 다니냐 라고 했을 때 또 파리바게트는 아닌 거예요. 저는 협력사 직원이었거든요. 제빵기사들의 인력을 관리하는 회사였거든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점주한테 혼나고 협력사한테 혼나고 본사한테 혼나고 이런 구조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동네에 파리바게트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 한 점포를 배정받아서 거기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걸 저희는 메인기사라고 부르는데 저도 한 메인기사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원래는 본사 직원들이 저희를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본사 직원이 협력사 직원을 교육하면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협력사 내 뽑자. 제가 운이 좋게 그 자리가 생겼을 때 처음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교육지원기사라고 불렀는데 현장에 신입기사들이 오면 현장 적응을 돕는 빵도 가르치고 그 매장 상황이나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모범사원으로 해가지고 연수도 보내줘서 갔다 오고 그러니까 막 회사에 대한 그 막 애사심 막 뽕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다음을 계속 꿈을 꾸는데 저 협력사 직원이었지만 또 본사직이 또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1년에 두 번 정도 본사 전환을 할 수 있는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줬는데 어느 순간 이 시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본사 전환의 기회는 사라지고 협력사에서 진급이라고 해봤자 저 정도면 많이 진급한 거. 그 다음은 난 뭐가 될 수 있을까?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협력사 관리자랑 지원기사들 사이에 또 중간 직급 같은 걸 하나 놨었어요. 조장이라고. 이 지원기사들의 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장도 하고 이제 그 교육지원기사도 두 개를 제가 겸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협력사 관리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음 달부터 너한테 그 조장수당 7만 원을 못 줄 것 같아 괜찮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조장에서 내리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어떤 또 남성 기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성 기사님을 조장 자리로 올린다는 거예요. 지원기사가 경력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조장을 해야 다른 지원기사들도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를 내리고 올렸던 그 남성분도 있고 또 다른 남성분이 있었는데 다 지원기사 경력이 뭐 6개월 뭐 1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여성
지원 기사들은 다 경력이 막 4년, 5년 막 이런 데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 조장을 시킨 그 남자 기사님이 형이 형이라는 건 이제 협력사 관리자가 나를 챙겨주기로 했다. 협력사 관리자 TO가 날 것 같은데 그걸 하면 자기를 추천을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당연히 종림기사가 경력도 높고 일도 더 잘하고 평가도 좋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종림기사가 되긴 돼야지. 근데 아 내가 결혼해서 애도 있고 그렇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고양이가 3마리에 개가 2마리가 있거든요. 저도 건사에 식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료값이랑 그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제가 속해 있는 협력사가 그 전체 제빵기사가 700명이 소속되어 있었어요. 관리자가 10명인가 있었는데 10명이 전부 다 남성분이셨어요. 여성분이 없으셨어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의 7:3 비율로 여성이 훨씬 많은데 관리자는 전부 다 남자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충격받은 얘기인데 저희가 제빵기사랑 카페기사가 있는데 카페기사는 정말 여자들만 거의 계시거든요. 자기들 저녁에 술 마시는 카페를 부른대요. 불러내서 사이사이에 앉혀놓고서는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보단 지금이 어느 정도 인식이 좀 올라오고 해서 좀 덜하기는 한데 당시에는 현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주도 고객이다 해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 기사님들을 달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빼주는 정도 다른 점포로 이동시켜주고 그냥 그 정도 그분들은 계속 있고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 아무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조합원분 중에서 임신을 하셨는데 이제 하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 빨리 얘기를 해서 나 하혈한다 병원 가야 되니까 대체 인원을 빨리 보내달라 구해줄게 하고서는 3시간 만에 대체 인력이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산을 하셨어요. 제 주변에 유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유산해도 다 자기 휴무로 쉬고 그것도 휴무도 일정이 모자라 그러면은 또 출근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했었던 거예요. 이 남자 조장이 결국에는 진급을 해서 제 담당 관리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울분이 쌓여가지고 친구들만 만나면 그냥 웃고 떠들고 놀다가 이제 회사 얘기하면 막 눈물이 막 뚝 떨어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남자 관리자가 또 저한테 전화해서 너가 교육했던 사람들 중에서 뭐 3개월 안에 뭐 퇴사했거나 뭐 점포 이동을 한 사람들은 교육 실패이기 때문에 돈을 5만 원을 차감하겠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신입기사 한 명을 교육을 하면 저한테 인센티브로 10만 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10만 원 중에서 교육이 실패니까 5만 원을 다 먹여 빼가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교육전기사 하던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한 15만 원이 빠진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닌 거 아니냐. 너무 이상하다 회사가.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아 이거 그냥 우리 더 회사에 미련 갖지 말고 퇴사하자. 너 이게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둘래요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때도 막 계속 우니까 친구가 그럼 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노무 상담 같은 거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회사 근처에 무슨 무료 노무 상담이라는 플랜카드가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를 보내주겠다 해서 이제 거기가 처음에는 정의당인지 모르고 그냥 무료니까 공짜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 파견이랑 임금 꺾기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퇴사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관리자, 그 남자 관리자가 또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아, 뭐 어디 신고한 거 있어? 뭐 이러는 거에서 내가 아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 했더니 정의당에서 본사에다가 막 찾아가가지고 막 엄청 큰 문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을 하다가 손님이 들어오는데 파란색 목줄을 하고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손이 떨려가지고 빵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본사에서 우리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기사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파리바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면서 그 보좌관님이 이제 설명회를 한번 해보자. 이쯤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이날 우리가 모인다라는 걸 아니까 임종민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냐. 큰일 난다. 너 회사 안 다닐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좀 이탈을 해서 44명인가? 결국엔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그 보좌관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듣고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막 화가 나고 그때까지도 노동조합을 만들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제 퇴사할 생각이었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뭔가 다 막 이거 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노동조합이 생기고 아 근데 이거들을 하려면 대표가 필요하지 않냐.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해라. 박수로 선출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회장이 돼서 이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놀면 뭐하니에서 김종민 씨 나와서 계속 에? 네? 하잖아요. 에? 네? 몇 번 하니까 지회장 돼 있더라고요. 같이 비상구 찾아가고 또 노동조합 설립하면서 사무장 역할을 같이 하면서 했었던 그 정혜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없었으면 아마 저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사 내 마음 맞는 친구 하나 있으면
노동조합 설립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사 관리자들이 저희한테 업무 지시하고 그런 압박을 주고 하는 것들이 평생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싹 사라지니까 뭐 약간 그때부터 약간 신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신나면 안 됐었는데 일단 협력사는 다 사라졌어요. 저희가 계속 문제 얘기를 해서 이거 불법 파견이다 하니까 회사가 내놨던 대안이 그 협력사 11개를 뭉친 하나의 또 커다란 협력사였거든요. 해피 파트너즈라고. 이때는 본사 자본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본사에 자본이 들어가서 SPC가 책임지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자회사를 다 만들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PB 파트너즈인데 이 구조를 완전 깨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새로운 회사지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협력사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사업부가 된 거예요. 자세히 안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 그 관리자들이 그대로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엄브렐라 아카데미라는 그 미드를 봤거든요. 과거의 뭐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가가지고 막 암살하고 하잖아요. 같이 운동하고 오다가 저기 파리바게트에 아르바이트 구한다 라고 했던 그 순간에 가서 너를 죽여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후회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제 혼자 또 일을 하면서 또 현타가 막 또 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그 전에는 거절 같은 거 잘 못하고 정말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회사 안에서 싫다라는 말 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회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선거에 가서 두 번째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원히 지회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다시 이제 현장 돌아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현장에 존재하고 존재하는 거? 저는 계속 존재하려고 합니다.